이제 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사람들이 좀 열광하게 된 거, 좀 논쟁적이게 된 거, 그런 부분은 주로 어디에 있었다고 봅니까? K값 외에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는 좀 웃겼던 게 이미 추출이란 말 외에는 태클을 못 걸더라고요. 아,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갖고도 하나 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전 진짜 소신 있게 솔직하게 말한 거였어요. 왔는데 지금은 또 약간 아는 사람들이 와서 댓글을 달더라고요. 통계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 댓글을 다니까 거기 반박하는 게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생겼는데 처음에 막 댓글 다시는 분들은 이미 추출은 의미가 없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짤막하게 댓글을 다는데 마치 어디서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걸 듣고 와가지고 자기 생각 없이 다른 댓글을 느끼면 저는 받았어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반박하고 싶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뭔가 이미 했던 말인데 똑같은 말을 딴 사람이 와서 하고 똑같은 말을 딴 사람이 와서 하고 거기서 뭔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라기보다 그냥 하지 마, 하지 마, 말리려고 하는 느낌? 숨기려고 하는 거. 예, 그냥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예, 그거에 대해서 뭔가 고민한다라는 흔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하는 거 의미가 없으라고 빨리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그 받았어요.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 또 이제 방송을 하시면서 인상적이었거나 이번에 그런 수학적인 관점에서 좀 이번 사태를 이해할 수 있는 영상 만든 것 중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 모듈의 추정을 가지고 한거 외에는 뭐 사실 다른 얘기는 별로 한건 없었고요. 제가 요거는 제 영상에서 담으려고 했었는데 못 담았던 내용인데 이거는 좀 상세히 설명해 주죠. 이거는 이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도 이 내용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걸 같이 화면을 띄우기가 좀 힘들긴 한데 예. 제가 요거를 조금만 끌어올게요. 아, 이게 화면을 못 옮기는구나. 제가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게 제가 올해 이낙연님, 종로구의 이낙연님의 숫자를 가지고 만든 요 위에 게 전체 비율, 그리고 요 중간 게 표본 비율. 자, 이걸 가지고 보통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클수록, 죄송합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건그 표본 값이 클수록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이 46,000이 표본이거든요. 표본의 값은 분모에 있기 때문에 표본이 커질수록 분산이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아까 그 K값의 범위가 이렇게 좁아지게 그러니까 되거든요. 표본 크기가 커지게 되면 점점 이렇게 가운데로. 평균값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개념이 있구나. 예, 모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역발상을 좀 해봤어요. 이 표본이, 그냥 사전투표 숫자를 46,000이 아니라 10분의 1로 줄였을 때 K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자, 이게 이해가 잘안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표본을 줄여서 뽑게 되면 분산이 역으로 커지게 되면서 그 커지겠네. 구간이 예상 범위가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너무 좁게 보니까 K값이 커진 거라면 넓게 보면 K값이 줄어드는 역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표본을 10분의 1로 줄여서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그 부분은 필기하다가 좀 지웠나 봐요. 10분의 1도 해봤고 100분의 1도 해봤거든요. 10분의 1을 하니까 K값이 대략 한 13인가 11인가 이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표본을 줄이면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46,000이 아니라 4,600. 4,600 정도로 줄이니까 필요한 K값이 35에서 11, 13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100분의 1로 줄이면은 분산이 10분의 1로 줄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분산은 100분의 1이고 표준 편차가 10분의 1로 줄어요. 표본을 100분의 1로 줄이면 표준 편차가 10분의 1로 줄어요. 그러니까 구간이 좀 많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46,000표를 466표만 사전투표했다라고 말을 바꾸니까 K값이 3.5 정도로 줄었어요. 약간 정상에 접근하고 예. 4년 전 비교하는 겨우 비교할 만한 수준까지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영상, 제 영상 뒷부분에 이런 얘기까지 담고 싶었어요. 만약에 얘네들이 조작을 한 400표 정도만 했으면 티가 안 났겠네. 그 정도는 니들이 샘플링 해봤으면 알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좀 이런 식의, 물론 이걸 좀 어떻게 순화해서 말을 하고 싶긴 했는데, 그런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편집이 후달려서 영상이 못 나왔고요. 그러니까 표본이 그만큼 저 46,000이라는 표본이 어마어마하게 큰,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예, 그걸 좀 느끼게 할 만한 자료로 제가 이렇게 썼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뭐 그 표본이 뭐 예를 들면 몇백만 정도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엄청나게. 몇만 정도 큰다는 예. 것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는 그렇게 표본 집단의 사이즈가 그 정도 크기가 크면은 항상 그 모집단하고 많은 종류의 통계적 특성을 함께 나누어 가진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참 없는 것 같아요. 몇만 정도가 되면은 뭐 모집단과 표본 집단이 자집단이니까 그 유전자가 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뽑았는데 왜 다른 게 나오죠? 그죠. 유전자가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 자체가 항상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현저하게 컸잖아요. 그쵸. 그죠. 저희 영상에 어떤 댓글 분 중에, 어떤 댓글 다신 분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 5급수 물이 담겨져 있는 연못에 가서 물을 푼 거예요. 물을 이렇게 대야로 푼 거야. 근데 1급수가 나온 거지. 아, 그렇게 비유를 했구나. 네, 비유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아주 멋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물도 전체 물이 100리터 짜리면 그중에 한 50리터를 푼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령 있게 퍼야 어떤 초능력을 갖고 퍼야 이 물이 5급수짜리 물을 퍼야 1급수를 절반을 풀 수 있냐는 거지. 사실 뭐 이번에 보면 한 이제 그 유권자라는 것이 100 정도 되면은 사전과 당일이라는 것이 한 대략 4대 6 정도 이렇게 나누지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럼 네. 얼추 그냥 50대 50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네. 50대 50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모집단, 그 다음에 사전 그룹, 그 다음에 당일 그룹이 다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 같은 걸 다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통계를 뭐 재밌게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조직이 이렇게 편차가 많이 컸다 쳐도 그러면 다른 표본을 찾아보면 역방향으로 이렇게 편차가 큰 것도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식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예, 해가지고. 이쪽이 많은 게 있으면 이쪽도 많은 게 있고 그런 게 정상적으로 균등하게 나오는 게 심지어 저는 안 했지만 뭐 보수의 강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같은 곳조차도 저는 제 영상에서 그 얘기를 다룰 만큼 능력이 안 돼서 못 다뤘지만 어제 충격적이었어요. 거기서도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이만큼 더 나왔다는 건 네. 거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황당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특별히 교육받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그냥 X축에 0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플러스 막대 그래프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 항상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네.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특성이 어떤 거 하니까 가장 첫 번째 특성이 크기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개가 쌍둥이처럼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접었다 펴면 것처럼 거의 비슷한 그런 그 모양이에요. 모양이고 제가 그걸 다 해봤는데 제가 가장 이제 충격받았던 거는 강남. 예. 강남하고 강남에 이, 저, 한 6개 정도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거의 전국적인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사전 투표 날에는 강남 좌파들만 다 거기 해가지고, 아마 투표장을 다 강남 좌파들만 찍었는 모양이다. 그렇게 농담할 정도니까, 통계적으로 너무나 그 이해하기가 힘든, 도저히, 이 저, 그쵸. 그런 통계를 보고도 그게 믿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그 어쩔 수 없이 뭐 이걸 무조건 저희가 신도 아니고 사람이 신도 아니고 그걸 무조건 진짜다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라도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수사를 해야 된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권리다.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걸 입막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다. 반성하세요. 저는 이렇게 영상을 담았어요. 저는 그게 정치적인 말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든 간에 뭐 몇만 정도가 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표본 집단의 크긴 N이 커지기 때문에 거의 그냥 평균값 중심으로 이렇게 그 되게 모이잖아요. 네네. 그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까 누가 저한테 정규 분포도를 그려줬 보냈더라고요. 네. 하나는 이제 당일 선거, 당일 선거에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오버랩돼요. 거의 겹치고 특정 평균값을 중심해서 약간 차이가 나지만 오버랩이 되는데 그 사전 득표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쌍봉 구조더구만요. 네. 오른쪽으로는 완전히 치우친 그런 봉오리가 정규 종 모양의 봉오리가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다음 완전히 왼쪽으로 그냥 마이너스 한 12쯤 그쵸, 무슨 가운데 계곡 있고 계곡 있고 그렇게 낙타처럼 그렇게 네. 쌍봉이라 하잖아요. 쌍봉 네. 두 개의 봉오리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보고 설득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가 모집단의 특성을 다 공유한 거니까 그쵸. 반드시 같아야 되잖아요. 아, 뭐 어쩌다가 한 동네가 그렇다면 아, 뭐 저 동네가 미쳤는가 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국이 다 미친 건 아닐 것 같고. 근데 한 정치 분야를 잘 아시는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개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결속력이 강하대요. 그래서 사전 득표율이 한 5%? 최대한 한 5%는 높을 수가 있대요. 당일 득표율보다. 예. 그건 일종의 가설인데. 그렇지만 뭐 12.5% 이렇게 높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일단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선생으로서 진짜 어떤 이념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선생으로서 5%, 6%, 제가 많이 진짜 그 정도였어도 계산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진짜 5%에서 6% 바뀌는 게 엄청 힘든 일이고 6%에서 7% 바뀌는 건 그보다 더더더 힘든 일이고 그 7%에서 8% 바뀌는 건 정말 더더더더더 힘든 일이라는 걸 그거는 문제집 한두 곳만 풀어봤어도 아는 상식이라. 아까 그 K값 이건 아까 좀 크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 K값 좀 크게 나온 거. 예, 이거죠. 이낙연 씨. 참수한 거죠. 네. 이걸 조금 더 이 좀 독자들한테 오래간만에 머리 좀 이렇게 돌리도록 한번 처음 아... 가정부터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죠. 이걸 사람들이 좀 더 잘 이해하게. 이거는 네. 사실 제가 아주 수학 선생님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죠. 예. 이거를 설명하려면 그러면 예. 그냥 좀 넉넉하게 해도 상관이 없으실까요? 제가 예. 그러면은 그 교과서에 나오는 예. 요 모듈의 모평균, 아, 이건 모평균 추정이구나. 아, 이 옛날에 모평균, 표본 비율, 예. 예. 자, 여기서부터가 사실 기본 지식이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아주 예. 공부하는 시험 치고. 여기 보면 이제 모비율이라는 표현은 모집단 이런 표현이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모집단은 전체 집단을 아우르는 뭐 통계학 용어죠. 그래서 모집단에서의 어떤 특성한 것의 비율. 한마디로 지금으로 따지면 투표 전체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걸 이제 모비율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모비율이라는 게 우리가 다 조사하기는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표 같은 특별한 경우에서만 우리가 모비율을 조사할 수가 있지 대부분의 경우는 표본 비율을 대부분의 경우는 표본 비율을 통해서 이 모비율을 추측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기본적인 통계라는 것은 이제 모집단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그 모집단에서 일부를 빼가지고 표본 집단을 만든 다음에 그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비율을 추정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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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간단하게 제가 영상에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여기 뭐 만 명이 있다고 쳐요. 예. 이 만 명 중에서 예를 들어 딸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학생이 아, 뭐 사람이라고 해야겠네요. 딸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궁금했어요. 자, 여기 딸기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 했는데 이 만 명을 다 물어보기가 힘드니까 100명만 끌어온 거죠. 100명한테 물어봤어요. 딸기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딸기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했더니 37명이 좋아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예. 자, 그럼 이걸 보고 확률상 0.37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딸기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이 아 그래도 0.37 그러면 한 3,700명은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완벽하게 딱 떨어질 리는 없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에 그 3,700명을 모비율이라 하고 네. 그다음 지금 이야기하는 37명을 이 표본 비율이라 하고 예. 그럼 이제 그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비율을 추정할 때는 딱 잡아 뗄 수 없기 때문에 모비율은 되게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뒤 구간을 잡죠. 앞뒤 예.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로
이렇게 확률 매프로 분포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걸 이용하는 데에 정규 분포 그래프를 이용한다 정도가 고등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물론 이 3,700명인지 아닌지는 뭐 알 길이 없죠. 뭐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만약 3,600명일 수도 있고, 뭐 3,500명일 수도 있고, 그거는 10만이 아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 오늘 뭐 통계학 아주 그래.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표본 집단 수가 훨씬 커지면 커질수록 이 표본 비율이 정확해지죠. 모비율을 관역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예. 예. 그게 교과서에서 서술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한 9만이나 뭐 4만 정도 되면 엄청 큰 거니까 거의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비율을 추정하는 것은 문제없다 이야기죠. 오차 범위가 제가 뭐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면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고 뭐 실제로도 저희가 뭐 어렸을 때도 제가 어렸을 때도 출구조사 같은 것들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출구조사에서 만약에 이 후보가 뭐 지지율이 55%다 그럼 실제로 선거가 다 끝났을 때도 뭐 54% 56% 그래서 우리 많이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표본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도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1, 2% 내에서 다 그대로 나오는 걸 보면 정말 통계학자들의 노고가 대단하다. 그래 우리 귀신같이 마치네 그런 말이죠. 네,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는데 그걸 이제 저희는 해본 거죠. 그래서 그걸 그 구간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지에 대한 예시가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분산 개념. 그 분산을 구하는 방식을 여기 P와 Q라는 예. 좀 얼핏 볼 땐 알아보기 힘든 예시로 되어 있지만 이 P가 여기서 모비율이라고 써 있기는 한데 추정을 할 때는 모비율과 표본 비율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거든요. 그것도 교과서에 서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한 표본 비율로 계산된 P값과 여기 보시면 이제 Q값은 1-P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정반대 상대적인 확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만약에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이 0.6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1-0.6 그럼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은 0.4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둘을 곱하기 연산을 하고 표본만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누기 때문에 분산값이 점점 내려갈 거고 보통은 이 표본이 100 정도만 넘어가도 되게 유의미한 값을 가지거든요. 이쪽이 중요한 거네. 표본 크기가 커지게 되면 네. 분산이 점점 역으로 네. 줄어들겠네. 저거는 그냥 고등학교 수업시간 앉은 사람이면 다 들을 만한 내용이죠. 그래서 평균값이 모든 게 집중된다.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퍼 자고 뭐 고등학교를 나왔어도 수학 수업이면 그냥 항상 이렇게 학교 교실 가면은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당연히 못 들었겠지. 그럼 표본 집단이 예를 들면 4만, 5만 정도가 되면은 거의 저 표본 집단이나 모 집단의 평균 값은 거의 그냥. 그렇죠. 오차가 나고 싶어도 제가 볼 땐 1% 미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거에도 분명히 논쟁의 여지는 있어요. 이 통계학이라는 게 되게 모호하게 가르쳐준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건 이제 전문적인 영역에서 당연히 다뤄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분산을 가지고 교과서에서 시키는 방식으로 추정을 한 거죠. 실내 구간. 예, 이 실내 구간이라는 내용을 보시면 가운데 P라는 녀석은 모르는 값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아까 마치 100명만 보고 아 37명이 딸기 아이스크림 좋아하네. 근데 진짜 비율은 저기 있을 텐데 저게 얼마일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아 네가 아까 구한 거기 그 0.37 있잖아. 예. 그럼 0.37이 있으면 그보다 아 뭐 약간 클 수도 있고 약간 작을 수도 있는데 아. 그 값을 우리는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구간을 우리가 잡도록 도와줄게. 자, 통계학자들이 만들었어. 짜잔! 해서 만든 게 저 식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표준 편차라는 녀석을 아까 네가 구한 거 분산 예. 제곱근 쉬운 표준 편차가 있잖아. 예, 예. 여기다 넣고 거기다 1.96을 곱해서 예. 그 앞뒤로 똑같은 값을 더하고 빼봐. 그럼 그 사이에, 진짜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 아마도. 그걸 통계학자들이 보증할게. 라고 가르쳐 준 거죠. 안타깝게도 이게 왜 되는지에 대한 서술이 빈약한 건 맞아요. 그리고 저는 뭐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근데 그걸 저한테 따지시면 안 되죠. 저건 통계학자들이 준 거라는 거죠. 그다음 신뢰도 99% 정도 되면 조금 더 예, 2.58 정도. 예, 조금 더 좁겠네. 네, 그죠? 그 2.58 구간으로 곱해서 만들었을 때 그래도 아 99%에 안 들어가 그럼 아 99% 확률로는 요 사이에는 들어갈 거야. 우리가 보증할게 이렇게 통계학자들이 말을 해준 거죠. 그래서 아 보증한다고 하니까 해본 거지 뭐.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해봤는데 안 들어가는데.
야, 이거 안 들어가, 얘들아. 어떻게 된 거야? 예. 통계학자님들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잠깐, 이거, 아까 K값이 1.969로 써도 안 되고, 2.58로 써도 안 되고. 그러면, 대체 저 K를 좀 바꿔서, 이게 진짜 들어가게, 아, 이 모비율이 진짜 들어가게, 역으로 방정식을 세워서 K값을 계산해보니까, 아, 통계학자들 여기 35.9 넣어야 되던데? 어, 35.9 곱하기 시그마 정도를 해줘야, 아, 이게 들어가던데? 어떻게 된 거야, 통계학자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런데 K가 통상 뭐 이상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대략 3 정도죠. 3. 대략 3 정도, 2.58이니까 3. 예. 3을 넘으면 안 되는데, 3을 10배 이상 넘었으니까. 네. 저거는 아주 황당한 황당값이 된 거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게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상식적인 건데도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자꾸 더 쉬운 걸 고안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3과 35.9가 통계학자들이 볼 때는 정말 엄청나게 큰 차이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반인들은 뭐 고작 10배인데 뭐 조금 우연히 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프를 보여줘야겠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평범하게 아이패드에서 예. 설치해서 깔 수 있는 앱만 가지고 이게 이제 아주 평범한 그거다, 그죠? 예, 표준 정규 분포표. 표준 정규 분포인데 누구라도 앱을 깔아서 교과서에 나온 식만 대입하면 이 그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여기 있는 35, 뭐 어딘가 이렇게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5 정도까지 가야 되는 현재 상황인데 이 앱에서는 자세한 걸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혼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마이너스 7에서 최대한 확대를 하니까 이 앱에서는 10조 분의 1 정도까지 보여줘요. 근데 10조 분의 1까지 확대를 해도 높이가 이제 안 보여요. 거기서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100조 분의 1보다 약간 밑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바로 앞에 마이너스 6 정도까지 갔을 때는 대략 15분의 1 정도 높이가 나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게 한 칸 갈 때 만 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 앞에 가면은 1에서 3까지 가는데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100분의 1 내려갔던 게 점점 갈수록 이게 그렇죠. 볼 때는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래프가 줄어드는 비율은 훨씬 더 점점 가파른 거죠. 그거는 누구라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저기 한 칸 갈 때 지금은 만 분의 1이라면 더 뒤에 가면 한 칸 갈 때 10만 분의 1, 더 한 칸 가면 100만 분의 1. 그래가지고 이런 걸 이제 보여주니까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거기서도 테크를 다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볼 땐 거의 신앙인 수준이고. 이고, 그냥 의미 없어라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의미 없다고 하는 그대들의 의미가 없는 거야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은데. 까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 그분들이 저를 까는 거 생각하면 저는 당당하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뭐 제가 욕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걸 갖고 의심을 하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의심을 안 하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저는 일단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구나 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면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파를 나누는 것처럼 이걸 어떻게 속일 생각을 하는지 물론 뭐 기적적으로 무슨 통계학의 새로운 학문이 나와서 이걸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이론을 만들었다. 그럼 제가 박수치고 만세하고 내리겠어요. 그럼 그걸 갖고 오시던지 신뢰할 만한 통계학 근거를 갖고 오시던지 저는 적어도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숫자다. 그리고 그분들이 뭐 그 표본이 이미 추출이 아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까 4년 전 그래프 4년 전의 얘기를 보시면은 이게 분명히 K값이 이제 20대 정신에가 P가 0.52이고 우리가 이제 표본 비율로 막 찾아낸 것이 0.535 그다음에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얼추 들어가네요. 예, 아주 근접해요. 5.25보다 약간 낮은 0.52 수준인데 0.55보다 약간 낮은 수준. 그렇게 하면 K가 필요한 값도 한 그거 조금 차이 나는데 소수점으로 0.013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K값이 2에서 벌써 한 1 정도 확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조차도 통계학자들을 허용하기 싫다라는 게 그냥 냄새를 풍풍 풍기는데 저걸 무리하게 35, 6을 끌고 간다는 게
아니, 4년 전 거랑 비교해도. 그런데 이런 거를 원래는 이제 저 수학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고 통계학자들이 이런 거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저는 저보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많은 통계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려고 안 하잖아요. 그냥, 지금도 악 쓰고 있고. 저는 제 영상에서 그랬어요. 제 말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도 믿지 말고요. 여러분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 적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믿지 마시고요. 아,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제 말도 믿지 마시고요. 그냥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꼭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꼭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선생님 탓을 해요.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해줘도 지가 못 알아들으면 선생님 탓.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선생님이 틀려도 선생님 탓을 안 해요. 선생님도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 오히려 알고 자기가 계산해서 맞추려고 하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 설명 열심히 해주면 하나도 안 듣다가 답만 딱 베켜놓고 다음 문제 딱 보면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안 배웠는데요? 그러면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화가 여기까지 나죠. 선생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힘을 쥐어짜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근데 저는 댓글 다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보인다는 거지. 이렇게까지 열심히 설명을 해줬는데 의미 없다니. 안 해본 거 티나는 거죠. 제가 볼 땐 영상도 안 보고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어딘가에서 주워 들은 말 믿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걸 보고 나서도 아 근데 조금 이건 의구심이 들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는 좀 납득할 수 있겠는데 그냥 의미 없다. 그냥 그 말이 의미 없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